재야, 응? 맛있어? 응. 얼만큼 맛있어? 얼만큼. 얼만큼 맛있다고? 응. 왜? 이거 어떻게 누가 청소해 이제 이거? 눈치가. 눈치가 청소할 거야? 응. 엄마 이거 건두대 입고 왔잖아. 건두대. 여러분. 오늘 오전에 어린이집 안 가고 눈치 치과 갔었거든요? 치과 갔다가 어린이집 데려다 줄까 집에 데리고 올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은채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은채가 엄마 집에 가 엄마 쉬고 있어 은채 놀고 올게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컸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후다닥 데려다 주고 막 오자마자 아까 세탁기 돌려놓은 거랑 뭐 설거지랑 뭐랑 막 하고 나니까 오늘 계속 공복 상태였거든요. 정신이 없었어요, 오전에. 근데 일단 이걸 빨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이거 너무 행복한 맛이에요, 여러분. 인생 다쿠아지. 플레지르. 이거 사장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맛있어서 인생 다쿠아지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구입해주셨나 보죠? 아,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한 가지 부탁한 게 너무 주문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루 판매할 수 있는 양만 받아야 되는데 아이디어스에서는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때 마늘 바게트도 일시 정지됐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로 검색해서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라인 바질. 처음 느껴보는 맛인데? 레몬맛. 허브향. 이건 제가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했던 맛이에요. 레몬 오렌지.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무슨 맛, 무슨 이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엄청 고급스러운 상큼함이네. 얘는 웨딩 임페리얼인가? 웨딩 임페리얼 맞나? 냉동실에 받자마자 바로 먹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무조건 받으면 냉동실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먹기 5분 전에 딱 꺼내서 먹으면 하, 진짜.
이렇게 맛있고 행복한데 어떻게 마카롱하고 다쿠아주를 멈출 수가 있겠어요. 얘는 솔티 카라멜 피넛버터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맛을 봐봤잖아요. 제가 좀 더 선호하는 맛들이 있긴 한데 그냥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되게 행복한 쿠키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헤이즐넛 초코 쿠키? 많이 안 달고 되게 맛있다. 약간 비스코티처럼 얘는 사브레니 소아 잠깐만요. 먹으니까 이것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더 먹고 싶어. 얘는 제가 저번에 한 번 더 주문해놔가지고 저희 집 냉동실에도 있었거든요. 일단 잠시 기다리자. 뭔데 이렇게 맛있지? 냉동실에서 이거 꺼내가지고 한 입 탁 먹을 때 짧은 순간이 너무 행복해. 얘는 무슨 치즈 어쩌고? 이게 지금 간장 마요면? 아니 원래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 입 터진 사람처럼 뭔가 근데 이거 진짜 양이 적긴 적다. 제가 지금 요 그릇에 담았는데 여기에 담아지는 거 있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요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구워먹는 치즈 반수. 일단 맛을 먼저 한번 보고. 입에 닿자마자 맛있어요. 지금 너무 완벽하거든요, 여러분. 와, 이렇게? 대박. 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쫀득면 중에 간장 마요 진짜 맛있네요. 와, 어떡해. 이 엄청난 비주얼인데? 너무 맛있는데? 와, 근데 이거 치즈 진짜 맛있네요. 구워 먹는 치즈 알죠,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대박. 진짜. 모두가 좋아할 맛, 호불호가 없을 맛.
진짜 미쳤나봐. 원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을 생각 없이 편집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먹고 편집해야겠다. 그냥 말 그대로 매운맛이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냥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막. 얘네 회사가 어디지? 쫀득크림면하고 간장 마요면 이거는 보일 때마다 사 먹어야겠다, 진짜. 근데 간장 마요가 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와 진짜 어쨌든 계란은 무조건 반숙, 치즈는 항상 옳고, 마요네즈는 최고의 소스고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래에 먹었던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네. 타코아즈랑 행복하네. 안녕 여러분. 편집하고 집안일 해야겠다.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쟁반 볶음 짬뽕, 그리고 탕짜면, 그리고 구운 치즈.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제가 볶음 짬뽕은 처음이거든요. 일단 맛을. 근데 짜장면 퍼질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너무 빨리 와가지고 치즈랑 같이 먹고 싶어갖고 굽느라고. 그리고 세팅하느라고. 쟁반 짬뽕. 일단. 쟁반 짬뽕, 아 짜장하고 비슷한 맛인데 매콤한 짬뽕 맛이 딱 나네요.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래 짜장면은 딱 나오자마자 첫입이 제일 맛있는 건데 원래 짬뽕 국물 살짝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맛있다 그래도. 아 너무 정신없이 먹기만 했죠.
여기는 그냥 쟁반 볶음 짬뽕? 스찬성이라고 여수에 거기서 팔길래 주문했어요. 쟁반 짜장하고 좀 색다른 매력? 찍어 먹을까 부어 먹을까 걱정하는 게 되게 바보 같잖아요? 반은 찍어 먹고 반은 소스에 담가 놓으면 되지. 어쨌든 맛있네. 갑자기 이 구운 치즈에 엄청 꽂혀가지고 요즘에. 저도 이제 진짜 좋아하는 분들 거 빼고는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나중에 볼 동영상에 넣어놨다가 시간 될 때 한꺼번에 보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쌓여있긴 해요. 볼 시간이 없어서. 근데 내일 뭐 먹지? 다음 주에 뭐 먹지? 하고 메뉴를 고를 때 제가 봐도 뭐 저거 진짜 맛있겠다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한 번씩 시도해보고 제 입에도 잘 맞고 맛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죠. 솔직히 짜장면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얘도 한 번씩 시켜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좀 약간 불었죠. 옆에 이렇게 해산물도 있고. 묘하게 짬뽕 맛이 나니까 은근히 매력있고 괜찮은데? 근데 원래는 알죠? 그 중국집 쟁반 엄청 큰데 오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다 좀 덜면서 너무 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부분은 좀 뺐어요. 그래도 하도 양이 많으니까 지금도 불고 있네. 뭔가 먹으면서 밥 생각했어요. 여기는 탕수육에 깨가 막 중간중간에 박혀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제가 지금 소리 내는 걸 엄청 자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음을 덜하지? 맛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며칠 전에 저기 앞에서 프라이팬에서 굽자마자 바로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 좀 식었는데 전자레인지 데워왔어요.
순간 어차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내가 왜 식은 걸 먹고 있었지? 하고 잘 안 보이나? 위로 다 올려서 먹을래.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아니 아니야, 욕심이야. 요 중국 음식처럼 배고플 때 허겁지겁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짜장면 막 도착하자마자 막 허겁지겁 엄청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옆에 약간 막 해산물이랑 야채들이 많으니까 왠지 건강식. 저는 원래 낙지, 쭈꾸미, 오징어, 해산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까 먹긴 먹었는데. 와, 오늘 섭취해야 될 야채 섭취 진짜 많이 했네요. 완전히 잘 먹었어요. 오랜만에 한 번씩 중국 음식 엄청 땡기거든요. 그래도 난 찍먹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디저트 먹어볼까요? 근데 중국 음식은 뭐 먹은 것도 없는데 굉장히 배부른 느낌?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이 웨스트진 이렇게 이게 파이 반만주랑 엘리게이터 이렇게. 이건 예전에 신랑이 한 번씩 사다줘서 그때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4년 됐나? 그때 먹고 와 진짜 맛있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댓글에 언니 진짜 맛있는 거 있다고 또 추천 올라오고 제가 다 보잖아요. 웨스트진 입은 거예요. 이게 택배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택배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주문했죠. 이거 제가 아는 맛이에요.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고소하고 얇은 파이들이 겹겹이 페스츄리 같은 게 겹겹이 있고 위에는 약간 시나몬 향 나면서 쫀득쫀득한 시럽? 그냥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거 제가 저 주문하면서 분홍언니 집에도 같이 택배 시켰거든요. 분홍언니도 감동받았잖아요.
그럼 배부른 상태인데도 엄청 맛있어. 이거. 맛있을 수밖에 없는 비주얼이잖아요, 여러분? 내 입이 이렇게 생겼나 보지.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에요, 여러분. 이번엔 이거 파이 반만주?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게 너무 맛있어서 얘밖에 기억이 안 나나 봐. 엄청 부드러운 파이 안에 밤한금. 완전 이거는 진짜 우유. 이따가 친정에 이거 갖다 드리려고 반은 반만 꺼낸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게 두 판하고 파이만주 8개 드는 건가? 6개인가? 아무튼 이거 반만 꺼낸 건데 더 먹고 싶은데 또 주문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고 엄마 먼저 드리고 저는 다시 주문해서 먹는. 밤 한 금 안에 밤도 10회예요. 너무 맛있는데, 둘 다 너무 맛있는데, 일단 얘는 진짜, 아니 둘 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얘는 좀 어떤 분들은 달달한 만주 스타일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호불호 갈릴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둘 다 맛있어요. 어제는 또 장블랑 젤리 20% 할인 행사인가 뭐 했었나봐요. 세상에. 댓글로 그거 알려주려고 저한테 댓글을 막 달아주시는데 참 감동받고 나 참 복이 많은 여자다. 오랜만에 먹어서 더 맛있나? 엘리게이터가 더 맛있다. 요번에 막 뭐 이쪽이 보여야 뭘 나오고 있나? 아무튼 이렇게 피코크 프렌치 버터 비스킷. 제가 빈츠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다고 진짜 많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원래는 이걸 쓱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마트에는 항상 품절해서 검색이 안 되고 인터넷으로 구입해야 되더라고요. 얘는 다크초코 프렌치 버터 비스킷이고 두 봉지 들어있네요. 한 봉지에 6개씩. 초코가 굉장히 두터운 느낌이고 맛있는 다크초코.
초콜릿 자체가 되게 맛있는 초콜릿이고 과자가 굉장히 바삭해요. 전부 다 뜯어서 바로바로 맛을 봐야겠다. 다크 밀크 화이트. 밀크나 딱 밀크 초콜릿 색깔. 빈츠보다 맛있네. 다크보다 밀크가 더 맛있고요. 제 입에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보이죠?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맛있는데? 괜찮아요. 빈츠도 맛있으니까 저거 다 먹고 나면 갈아타죠 뭐. 화이트 초코만의 매력이 또 있거든요. 맛있는데 너무 이게 밑에 과자가 약간 다이제스티브 같으면서 그거보다 더 바삭하고 좀 달콤한 느낌 있고 쌉싸름한 다크 초코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밀크 초코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맛있다. 빈츠보다 좀 더 묵직하고 뭔가 부피감이 있고 어쨌든 초코가 훨씬 맛있어요. 과자랑 화이트 초코를 막 엄청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 은근히 매력 있네요. 어쨌든 근데 밀크가 1등. 이쯤에서 퐁당 쇼콜라. 얘네도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푹신푹신.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게 약간 초코향이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은 거에 안에 크림하고 초코 샘 느낌? 굉장히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네. 마지막은 냉장고 상태. 냉장고 상태에 들어있는 게 제일 맛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맛있네요. 좋아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먹기 전에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서 차게 한 상태에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는데 저는 와 너무 맛있어서 또 사 먹고 싶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누군가 취향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봉구스 밥버거 매콤 제육 닭갈비 컵밥. 이거는 제가 스트링 치즈 넣었어요. 와. 오늘은 진짜 좀 허기만 좀 달래려고 오늘은 운채 데리고 치과 갔다가 운채가 오늘은 많이 아픈 치료 잇몸이 예전에 한번 여기 부딪히면서 찢어져가지고 문제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엄청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지금 문제랑 자전거 타러 가가지고 문제 기분 풀어준다고.
치즈 노토리 맛있다. 항상 아이들 아픈 거 볼 때마다 아,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생각 하거든요. 모든 부모는 다 약간 닭갈비나 제육볶음 먹고 나서 밥 볶아 먹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스트링치즈 넣어서 그런가 봐요. 이거 먹어야지. 얘는 원래 라면이랑 먹을 맛인데 오늘은 후다닥 먹으려고.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이거. 오늘 굉장히 피곤하고 막 그런 하루인데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 내내 막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그쵸? 라면 국물이랑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세상 행복한 맛인데. 저희 친정집 앞에 생겼길래 이거랑 편의점 좀 들려서 왔어요. 원래는 그냥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얼른 먹고 또 저는 편집 조금 하고 저녁 준비하고 너무 허기 가진 상태에서 애들이랑 저녁을 보내다 보면 제가 짜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탄수화물 가득 충만해야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저녁 준비하기 전에 저 혼자 이렇게 먹기도 해요. 어차피 영상 찍는 날은 혼자 먹잖아요? 막내가 애들 둘 셋 있는 엄마들은 막내가 다섯 살은 돼야 엄마가 좀 여유롭거든요. 뭐 부부가 같이 공동 육아를 한다면 좀 말이 다르겠지만 몇 숟갈 한 번 더 먹고 더 먹어야겠다. 컵밥도 맛은 있는데 확실히 밥보고 맛있네. 희한하단 말이야. 비빔밥이나 볶음밥 종류는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1인분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디저트는 후다닥 몇 가지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닭 쫀득놀 케이크 초코. 이제 전부 이름을 다 바꾸네요. 쫀득놀 케이크 이렇게. 원산지 확인도 해봤는데 프랑스산. 얘는 I'm fine. And you? 오. 얘는 찰떡꼬치. 이렇게 생겼어요. 딱 맛있는 초코를
지금 자막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거 뭔가 맛있는데? 빵하고 크림이 엄청 부드러워요. 상큼한 파인애플 향 나면서 맛있는 크림? 이번엔 뭐야? 아, 뭐야 이거? 괜찮은데 맛이? 굉장히 쫀득하고 흑설탕 시럽. 또 사 먹을 것 같진 않은데 괜찮네요 이거. 묘한 매력이 있는데 자막 됐나? 약간 전마늘 넣고 와 그런 스타일인데? 카메라 끄기 전에 이거 요것만 맛보고 끄고 해야. 아 근데 어차피 얼마 안 남긴 안 남았어요. 진하고 달달한 커피 아이스크림에 브라우니 넣어놨네요. 커피 아이스크림이나 브라우니 맛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겐다즈는 기본적으로 다 아이스크림 되게 잘 만드네요. 리얼 브라우니 말차. 저는 이거 리얼 브라우니는 초코보다 말차 더 좋아하거든요. 까만 브라우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말차 브라우니가 진짜 잘 어울려. 제가 방금 맛을 음미해보니까 굉장히 고급 디저트 먹는 느낌? 약간 멈출 수가 없는. 그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거 먹고 그냥 꼬야겠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약간 넋 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녕. 언니 일로 와봐요. 언니 머리 되게 예쁜데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빠가 뭐 들고 있어? 저 지금 게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언니 푸노머니 신랑이 줄 서서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싱싱 게장 맛. 되게 예뻐. 안녕하세요 오빠. 홍일이도 이렇게 줄을 많이 서서 기다려요?
근데 맛있어 보인다. 먹어봐, 이거 맛있어. 진짜요? 딱 맛있을 그런 국이네요. 일단 맛있네. 먹어서 먹었어. 새우장도 그러면 소비스를 이거 그냥, 거예요? 그냥 껍질째 먹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 까서. 까서 먹어야 돼요? 귀찮으니까. 봐, 내가 세 개 다 까줄게. 어, 됐어요? 응. 오빠 하나씩, 오빠 하나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다정하다니깐요. 이게? 밥 위에 반찬 올려주고. 내가 가을에도 좋은데. 콩나물도 맛있어요 언니. 간이 딱 맛있는 그 있잖아요. 맛있어. 어, 언니 신랑이 5점 만점에 4.5점? 4.5점이요? 아, 1점 왜 빠졌어요, 오빠? 굉장히 따뜻했어요. 1점 왜 빠졌어요? 그 4점 엄청난 거예요. 아, 진짜요? 5점 차이가 있어요? 신이로모. 언니 화장실 한 번도 안 가봤죠? 어. 진짜요? 어째서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때요? 맛있어. 진짜 맛있죠, 근데. 시나몬만 아니에요. 계속 머릿속 맴돌고 다니는 맛? 아, 원래 이런 간판 앞에서 사진 한 번씩 찍던데. 언니, 오늘 머리가 예쁘니까 많이 찍어놨어. 카페 별과, 커피 별과. 커피 별과. 어, 커피 냄새 여기까지 나요, 언니. 어, 좋다. 어, 커피 냄새. 맛있죠? 한 모양이. 보여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마라샹궈 돼지 김치찜인 것 같아요. 김치 돼지찜인가? 그 포장마차 땡큐리 사이트에서 구입했고요. 댓글에 돼지 김치찜하고 마라샹궈 엄청 맛있다고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일단 믿고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먹어볼까요? 일단 김치는 여러분 얘는 그냥 기름 살짝 두르고 볶았고요. 청경채랑 버섯 조금 추가했어요. 얘는 냄비에 그냥 끓였어요. 맛있어요. 그냥 되게 맛있는 볶음. 저 그때 부산에서 이거 먹고 엄청 반했었잖아요. 근데 얼추 비슷한 맛이 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넓적한 방향 같은 것도 김어머니 집에 주문해줘야겠다. 이거는 스트링치즈 녹여온 건데 왠지 마라샹궈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마라의 맛자도 모를 때는 이 마라샹궈의 존재조차 몰랐는데 완전 새콤하게 이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과하게 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런 건 묵은지가 제맛이니까. 너무 부드러운데 이거? 막 갈비찜 같은 데 들어있는 고기처럼 엄청 부드러워요. 이 국물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밥도둑. 김치가 조금 셔가지고 그건 살짝 제 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게 손을 좀 찢어가면서. 잠깐만. 김치 찢으면서 햇반 하나 돌려왔어요. 밥이 너무 부족한데? 그 마라 특유의 얼얼함이 진짜 저도 거기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 한 번에 빠지긴 힘들고 먹다 보면 진짜 생각난다고 해야 되나?
지켜보면 지금 여기랑 여기랑 장난 아니거든. 요즘에 갑자기 며칠 사이에 막 환절기 때 피부 뒤집히는 것처럼 확 뒤집어졌어요. 근데 환절기 탓도 있긴 한데 제가 진짜 요즘에 샐러드, 채소, 과일 막 영양제만 진짜 막 한 주먹씩 챙겨 먹었지 그런 걸 너무 안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저께 미친 듯이 또 음식 쇼핑을 했는데 이번에 진짜 막 되게 맛있는 토마토, 자몽, 샐러리, 샐러드, 드레싱 막 밑도 엄청 주문했어요. 예전에는 몸에 좋은 것도 같이 야채도 많이, 샐러드도 많이, 단 것도 많이, 튀긴 것도 많이 뭐든지 다 밸런스를 맞춰서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밸런스가 완전 깨지게 단 거, 튀긴 거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 몸이 또 저한테 신호를 막 주길래 바로 캐치해가지고 엄청 주문했어요. 달라질 거예요 저 다시. 말하신 거는 간이 세다고 느낄 수, 어차피 둘 다 뭐 술안주로 먹을 수도 있겠고 밥하고 먹기 딱 좋아요. 오늘 요 메뉴라면 난 평소에 밥 한 공기도 못 먹고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두 공기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이렇게 엄청 야들야들 촉촉해요. 중간에 TMI 한 거 편집. 당연히 저도 이거 만들 줄은 알지만 저희 엄마가 만들어준 게 진짜 맛있는데 리얼 밥도둑. 요즘엔 택배로 안 되는 게 없죠, 여러분. 솔직히 밥 세 그릇 가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세 공기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먹어야겠다. 계란 반숙을 왜 안 했지? 먹는 동안 치즈가 좀 굳긴 했는데 다시 돌려야겠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원래는 스트링치즈 딱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꿀 발라 먹는데 여기에도 아까우니까 이거 스트링치즈 임실 건가? 그거거든요. 짠맛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짠맛이 중화가 확 돼요. 오늘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디저트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먹을 거고요. 일단 얘네는 제가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건데 빵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편집할 때. 일단 상콤하게 한라봉 파운드. 찾아보자 잠깐. 아 여러분, 제가 마켓컬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 아이디를 추천인데 써가지고 LIKEJHY like 정이에요. 구입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30 얼마인가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막 빵이랑 뭐랑 그동안 야금야금 많이 사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해놓고 맨날 깜빡깜빡하고 있었어. 저 빵 많이 사먹으라고 추천인 아이디 저 써주신 거 맞죠? 근데 이름이 뭐지? 빵공장 띠에리의 한라봉 파운드. 묵직하네요. 뭐 막 겉은 겉에가 막 이렇게 촉촉하고 달달하고 안에도 촉촉해요. 그냥 맛있어요. 굉장히 버터리에요. 아 이건 근데 또 사 먹고 싶은 맛이네요. 맛있다. 파운드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스타일. 무화과 파운드거든요? 보이나? 얘도 100% 맛있겠는데요? 오, 묵직해요 진짜. 우와, 막 파운드가 아니라 막 굉장히 쫀쫀하고 무거운 브라운이 드는 느낌이에요. 얘는 약간 호불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얘보다 한라봉 파운드? 그게 훨씬 맛있네요. 얘는 얼려 먹어야 되나? 맨날 좀만 뭐 어쩌면 얼려 먹어야 되나 이러고 안에 무화과씨 엄청 많이 씹히고 매니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에 저 진짜 위고의 빅토르의 얼그레이 파운드 얘는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이만한 값어치가 있을런지. 우와 이거 단면 보세요. 장난 아닌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아까 먹었던 파운드랑 좀 다르게 약간 뻑뻑하게 목 맥힌 스타일이거든요. 좀 촉촉함이 덜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묘하게 홍차 얼그레이 향 나고 초콜릿이 되게 맛있네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 나는 단맛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예쁘게 잘라가지고 홍차나 막 티타임 할 때 먹으면 어울릴 것 같은? 우유가 좀 들어가면 되게 고급스러워진다.
그렇지만 저는 경험해본 걸로 만족하는. 이쯤에서 추천받아서 구입한 파라티 말키스트 크래커 치즈 맛. 약간 게리 크래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설탕 결정체 이런 게 엄청 많이 박혀있고 여긴 노란색. 좀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원래 게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한동안 안 먹어서 약간 게리랑 좀 비교가 안 되는데 여기는 콘치즈에 붙어있는 그 치즈 맛, 그 초콜릿 맛이고 여기는 이게 다 설탕이 아니라 설탕하고 소금이 골고루 묻어있어서 담백하면서 단짠을 느끼는 그런? 게리 치즈는 딱 먹는 순간 오, 뭐지? 하고 넉넉히 먹게 되거든요. 얘도 약간 그런 필인데 우리 집에 게리가 있나 지금? 치즈는 없고 코코넛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치즈랑 치즈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 맛있네요. 게리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거의 100%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사면서 얘도 같이 샀거든요? 아 근데 이거 맛있다. 먹을수록 맛있네? 이렇게 들어있고요. 뭐지? 얘 맛만 보고 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가벼운 페스츄리 안에 초코잼 들어있어요. 여기는 얇은 페스츄리가 쌓여있고 위에는 굉장히 바삭한 뚜껑. 오늘의 마무리는 좀 전에 영상 찍기 전에 도착해가지고 이게 한동안 헬로네이처에서 구입 안 하고 있었는데 임당 5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구입 수량이. 그래서 덥석 샀습니다. 뭐 사실 저 혼자 먹어도 되고 이거는 영상 편집해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제가 더티초코 먹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봐서 이건 찍어놓고 안녕 난 더티초코라고 해. 매장에서 막 나왔을 때 먹는 게 제일 맛있는데 그 맛을 봐버려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목포가 진짜 더티초코 맛집이네. 목포 아워 베이커리가 훨씬 맛있었어요. 목포 남학점 같은 더치초코도 최상의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매장에서 막 나온 거. 매장마다 맛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이 초코나 바삭함, 이 매장에서 먹을 때 이 바삭함 목포 가야겠다. 목포를 주기적으로 가야 할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안녕 여러분.